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루미입니다. 오늘은요, 수미 비템 시리즈입니다. 수미의 비장의 아이템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고요. 기록에 대한 관리법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다면, 이제부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기관리템인데,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약간 건강과 뷰티 쪽으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고요.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지가 지금까지도 많이 안 좋아요.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도 틀어지고 얼굴도 틀어져서 안면 비대칭까지 이렇게 심해진 상태였고요. 나의 틀어진 몸과 얼굴을 고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경험해본 아이템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거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아이템인데, 바로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마녀 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오늘 영상에 광고 하나도 없고요. 제가 정말로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400ml 이렇게 쟁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시절에 동기 언니가 블랙헤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관리의 개념조차 모를 때인데 클렌징 오일을 써봐라라고 해가지고 쓰게 됐는데 피부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클렌징 오일을 썼었는데 눈에 들어가면 막 따갑고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마녀 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 너무 유명하죠. 이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화장 지울 때는 꼭 이걸 먼저 사용을 해서 이제 물로 이렇게 씻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한번더 씻어주곤 하는데, 보면 확실히 클렌징 오일을 쓰기 전과 후는 정말 달라집니다. 이 블랙헤드라는 것은 피지가 산화가 돼 가지고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녹여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느낌인데, 저는 이거 처음 사용하고 나서 다른 대체품 찾을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정말 괄사랑 필라테스 뭐 교정 같은 거 시작하기 전에는 비대칭이 정말 심했어요. 안면 비대칭이. 저는 그 전에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잘때코 한쪽으로 숨이 잘안 쉬어지더라고요. 한쪽으로 누우면. 알고 보니까 제 안면 비대칭이 정말 심한 상태였고, 코 비중격이라고 하죠. 코 안에 있는 연골 같은 게 휘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여기 피부가 눌리면서 이쪽으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코 수술하는 건 너무너무 무섭고, 뭐 한의원 같은 데 가서 뭐 비대칭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괄사랑 필라테스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호흡기가 안 좋아서 염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 주변에도. 그래서 잘 때나 뭐할때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습관이 있던 거예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니까 이게 혀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얼굴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게 다 흘러내리면서 안면 비대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갔는데, 2020년부터. 이제 2024년이 됐고, 제가 예전에 2020년에 찍어놨던 사진을 보니까 안면 비대칭이 정말 많이 개선된 게 보여가지고, 안면 비대칭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던 아이템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이오 힐보의 두 가지 괄사입니다. 근데 이 괄사가 뭐 원석으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쇠 재질로 골랐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게 괄사를 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석 재질로 사시면 이게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산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이 롤러로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림프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괄사를 해주는데요. 저는 팩을 하는 겸 해서 운동이 끝나면 팩을 하고, 팩 떼기 10분 전에 같이 괄사를 진행해요. 이게 뭔가 하나의 루틴이 됐는데, 운동 끝나고 나서에. 괄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얼굴 라인이 정리가 되기도 했고,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내 화면에 보이고 이러는데, 괄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염증 체질이기 때문에 붓기도 많이 붙는 체질이라서, 이제는 괄사 기기 없이는 이제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괄사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괄사를 할 때 림프의 길이 있어요. 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 피부눈 민동성님의 괄사 풀버전을 보고 그거 보고 나서 했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 꼭 보시고 이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시는 괄사 루틴을 이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문지르시면 절대 안 돼요. 더 부어요. 코세척입니다. 코세척 노즈 스위퍼라는 코세척 기기고요.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는데 제가 방금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천식을 걸려서 좀 많이 예민한 염증 체질이에요. 그리고 비중격 자체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붓기만 해도 이제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알레르기 비염은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해주면 금방 이렇게 호전이 되거든요. 코가 근질근질하다 하는 날에는 코세척을 한번 해주고 나면 콧물이 정말 줄어들고 염증도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중이염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중이염, 귀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 뭐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거나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코슴테이프입니다. 이 코슴테이프가 뭐냐? 바로 잠을 잘 때 입을 벌리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테이프입니다. 제가 약한 호흡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면서 자는 습관이 생겼었고 구강호흡을 하면 입안에 세균 번식 때문에 이도 약해지고 수면의 질이 정말 떨어지고요. 그리고 얼굴 비대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혀가 입 천장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중력을 버텨줘야 되는데 계속 입으로 숨을 쉬면 혀가 입 천장을 지지를 못해줘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입으로 숨 쉴 때는 이렇게 혀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닫으시면 혀가 이렇게 지지하는 구조가 되죠. 저는 이제 염증이 많은 체질이니까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 그런 악순환이 방법이 됐는데 다양한 코세척도 하고 뭐 괄사도 하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 교정도 하고 염증도 완화시키면서 숨길을 조금 트여주면서 이거를 함께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코슴테이프를 예전에 쓰긴 했었습니다. 근데 코슴테이프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몇 달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생각을 한 게 그게 근육테이프잖아요. 그래서 근육테이프를 따로 사서 지금은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이동국 씨 테이프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많이 자극도 없고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고 나서 이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자는 거예요. 원래 뭐 코슴테이프 하면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자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가 너무 막혀 있으면 이렇게 붙이고 자다가 다 떨어지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로로 말고 세로로 붙이고 잤는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떨어지는 걸 방지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답답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잠의 질이 몇 배나 올라갔고요. 자연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염증 체질도 완화를 시키면서 비대칭 교정도 하고 코 교정도 같이 하면서 이제는 이 테이프를 붙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너무너무 푹 잠을 자고 있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아시겠지만 감기 걸렸을 때 이제 코에 막 콧물이 막 차서 입으로 숨 쉰 날에는 정말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느껴보신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고요. 이제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괜찮았는데 위쪽 인중 쪽에 피부가 자극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하루만 하셔도 이렇게 자극이 많이 돼가지고 빨갛게 부어오르실 거예요. 저는 그나마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떼다가 보면 뭐 수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심하셔서 사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템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폼롤러입니다. 폼롤러.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30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20대 초반에는 사용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저는 매트 필라테스랑 클라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이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날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 있죠. 제가 운동을 끝나고 나면 정말 밤 늦게가 되는데 늦게 이제 앉아가지고 팩하고 괄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전에 불 끄고 나서 이제 폼롤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마사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개운한 정도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폼롤러는 길이가 90cm예요. 어우 정말 길죠? 90cm고 이 폭은 15cm. 저 이거 사실 라임색, 예쁜 라임색이라서 산 건데 금색 풍뎅이 색깔인 거예요. 너무 칙칙해가지고 많이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정이 들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EPP 소재의 딱딱한 폼롤러입니다. 폼롤러 소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EPP 소재랑 EVA 소재가 있거든요. EVA 소재는 살짝 말랑말랑해서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폼롤러예요. 저는 좀 딱딱한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타박상을 입으실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폼롤러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유튜브 소미핏님의 폼롤러 디톡스 전신편 폼롤러 스트레칭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운동 끝난 날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폼롤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고 약간은 강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강박증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면 비대칭이 뭔가 미적으로만 영향이 있으면 저는 안면 비대칭을 이렇게까지 교정하고 싶어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숨을 못 쉬어요. 자면서 누우면 이런저런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 나왔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정을 한 지 내가 맞춰놓은 알람보다 먼저 깨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잠의 질이 너무 나쁘니까 계속 자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알림 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런 상쾌한 느낌은 최근에서야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고요. 그래도 4년 동안 고생을 한 결과가 안면 비대칭 개선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혹시나 안면 비대칭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물론 비중격 만곡증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을 수술 받으셔야 할 텐데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수술이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제 몸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런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안면 비대칭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을 먼저 교정을 했고요. 식습관은 이제 자연식 위주로 먹기. 저는 문숙님 채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습관은 일주일에 3번, 적어도 3번 운동을 하고 운동 종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필라테스라는 운동으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잡고 근육을 다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안면 비대칭이 골반 자체가 틀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필라테스 같은 운동으로 많이 교정을 해주시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근육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심한 단계의 안면 비대칭, 왼쪽 얼굴이 아예 무너진 상처였지만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고생을 한 입장으로서 여러분도 혹시나 민간요법으로 교정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게요. 안면 비대칭 교정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던 자기관리템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걸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채널을 만들 때 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거를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만들긴 했는데 요새는 정보에 대한 기록에 대한 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슬슬 이제 라이프스타일도 정리가 되어가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해오면서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깨달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부터 많이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